아, 안녕하세요. RC 스펙트럼입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마스터의 T300RS 레이싱 휠 핸들 교체부터 내부 벨트 텐션화까지 풀베어링 작업 그리고 LED 대시보드 인디케이터와 추가 버튼박스까지 모두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차형 기어 노브에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3단 토글 스위치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노브는 실제 차량에 사용되는 일렉트로닉 B타입입니다. 먼저 제가 제작한 버튼박스는 조이스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 딜레이 조이스틱 보드로는 버튼은 컨트롤이 되지만 조이스틱 제어는 스위치 타입밖에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오늘 이 아날로그 조이스틱과 기어 노브에 온오프 스위치 3개까지 모두 연결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두이노 우노의 경우 예전 버전에서는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PC에서 컨트롤러로 인식이 됩니다만 그냥 지금 나오는 우노의 경우 펌웨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소스 코딩만 해주면 자동으로 PC에서 컨트롤러로 인식을 합니다. 저는 나중의 경우를 위해서 포트를 13개까지 확장 코딩해 주었습니다. 조이스틱과 기어 노브 쪽 3개의 아두이노 연결도를 그려봤습니다. 코드는 영상 밑에 더보기 탭에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시보드 디스플레이 쪽에 RPM 속도계, RPM LED바, 기어 단수, 그리고 주행 가능한 거리 등이 아두이노 나노 1개로 컨트롤 되고 있고요. 코딩은 시모브와 프로그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박스의 조이스틱과 기어 너브 쪽은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아이디에 직접 업로드 하였습니다. 한 개 더 가지고 있는 아두이노 우노의 경우 미리 구입해 둔 바이브레이션 모터를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 페달에 추후에 장착해 보려고 합니다.
참 만족감이 대단히 좋네요. 이렇게 오늘까지 제 트러스트마스터의 레이싱일 튜닝기였습니다. 모두 모두 즐거운 개조, 즐거운 장난감, 그리고 즐거운 운전과 시뮬레이션 하세요.